17번을 조하연 선수의 티샷 이후에 세컨샷. 네. 핀 공략하기에 뭐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이고요. 무리할 필요 없이 핀보다 조금 좌측을 공략을 하더라도 네. 약간 경사를 타고 홀 쪽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두 번째로 쉽게 플레이가 되고 있는 7번 홀. 좀 네. 러프를 감안해서 좀 미리 좀 공을 떨어뜨려야 할 텐데요. 생각보다 좀 이 홀에서 런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하연에게 필요한 건 버디입니다. 앞에서 35m, 오른쪽에서 4m 지점의 핀인데요. 아. 핀을 한번 직접 공략을 해봤고 지금 공이 놓여져 있던 자리도 약간 슬라이스가 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조하연 선수의 샷이 물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일단 걸쳐 있다고 합니다. 그대로 플레이를 진행하는 조하연. 이번 주 양말 여러 명 봤네요. 네, 박규일 선수도 이제 스탠스 할 때 좀 물에 걸려서 맨발로 샷을 하는 장면이 잡혔었는데 조하연 선수도 자신의 타수를 지켜내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참 물 안에서 스윙을 하면 이 거리가 맞추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엣지에서 핀까지 거리가 아주 짧아요. 네. 여기서 치핀 버디로 만들어내거나 타수를 지켜내기만 하더라도 조하연 선수는 멋진 장면을 자신의 커리어에 추가합니다. 거의 그립을 샤프트까지 내려잡았고요. 큰 팔로우를 하기보다는 공을 탁 찍어서 그냥 많은 스윙을 해야겠죠. 아, 좀 큰데요. 그렇죠.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네. 지금 조하연 선수는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라인 좋아요. 맨발 투원 조하연. 와. 이야. 아, 타수 지켜낼 수 있었는데요. 아, 그래도 많은 박수를 받고 있는 투혼의 조하연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기 7번 홀에서 나왔어요.